여러분들 최근에 저희가 너무 이걸 안 먹은 것 같아. 아, 또 뭐예요? 뭐야? 뭐냐면 벌레입니다. 아, 뭐야? 아니, 저 보이소 밥 먹을래? 이게 끊어낼 수 있음. 나 이거 똥으로도 먹을 수 있다. 먹을 수 있는 개미입니다. 아 근데 난 진짜 개미 4살 때 길바닥 기어댕기는 거 있잖아요. 손으로 잡아서 먹었거든요. 7살 때까지 진짜 오 뭐 신기하다 이러면서 먹었는데 이거 어디 뭐 자르는 거야? 자 가위바위보. 아니 갑자기요? 왜 하는 거예요? 가위바위보. 아...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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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! 오늘의 요리사 재호의 시연. 재호와 시연이는 저에게 어떤 요리를 오늘 해주실 생각이실까요? 갑자기 요리를 한다 생각하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여러분들 뭘 잘하시나요? 저는 초밥인 거 잘합니다. 자 현재 시각 저녁 6시 14분 빨리 저녁 해주세요. 해주세요. 재원이 근데 요리 해준다고 하지 않았어? 어? 그러게? 재원이 요리 해준댔었는데? 내가 언제? 야 언제? 김치볶음밥? 김치 다 있나? 김치 있어. 내가 오늘 가져왔어. 어 그럼 무조건 가져왔는데요? 다시 따라. 스팸이랑. 자 그럼 오늘의 메뉴 1 김치볶음밥 제가 후지라이싱 라면 해드리고요. 오! 오케이! 후지라이싱이 무조건 가면 되겠다. 감사합니다. 자 그럼 지금 오늘의 식재료 제가 적어볼게요. 단톡에 보내드리겠습니다. 4올인원. 자 4올인원. 나도 하나 맛있는 거 해줄게. 뭐 좋아하세요? 맛있게 뭐 좋아하세요? 재현이 뭐 했어? 오믈렛 하나 해드릴게요. 아 그래 그러면은 재현이도 요리 오케이. 빵가 안 짜고 굴리지 마. 안 안 내면 진다. 가위바위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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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또 이렇게 된다. 가위바위보. 이거 뭐야? 강남해가지고 안 내면 진다. 가위바위보. 와 진짜 형벌리면 진짜 개꿀잼이지 얘들아. 저는 아니 그딴 거 하지 마세요. 안 내면 진다 갈바 이겼다. 역시 이겼다. 역시 이겼습니다. 잘했어. 자 그러면 오늘의 요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화장실까지 가져가야 돼요 이거? 그냥 갔다 와라 피디님 따라오셔야지. 저 피디 아닌데요. 자 일상씨 카메라 이거... 들고 셀프로 갔다 오시면 됩니다. 제가 보기에는 원래 우승은 두 명 뽑으려 했어요. 두 명. 근데 지금 자기가 마지막에 남으니까 다급해가지고 한 명으로 바뀐 거죠 지금. 다 알아요 제가 이 코너팀의 그 모든 계략들. 하트 끌어와서 하트 한 손으로 못 담아요 이거. 추천 클래식 밥 4개 불나볶음면 추천 퀄리토 치즈 됐습니다 이렇게. 이렇게 다 왔습니다. 제가 예상해 볼게요. 다 누워 있습니다 지금. 어서 오라고. 너 말했지? 우리가 다 준비하고 있었다고 그랬어. 미안한데요 제가 예측 하나 했어요. 코노 형 누워 있는다고. 아니 올리고당 없다고 꿀는데. 재현씨? 네? 올리고당 대신 꿀는 거 완전 못 간 유리하는데? 세상 안 되긴 하네. 사실 대신이라는 유리 재료는 없잖아요. 맞습니다. 꿀는 게 엄청 많이 날 제가 만들겠습니다. 이게 그게 있어요. 요리 못한 애들 특징이. 분명 파를 넣어야 되는데 쪽파를 넣고 당구를... 아니 잠깐만. 아니 진짜라니까. 아, 와 우리 요리사! 그래 요리 시험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시죠? 초밥 마. 그래서 요리사를 바꾸고 다시 시험을 됐다고 하죠. 아 그래요 그래요. 그게 더 낫습니까? 네 그게 낫습니다. 저 지금 피곤해요. 왜 피곤하죠? 잠을 잘 못 잤어요. 어제 애니 봤죠? 네. 가서 쉬라고. 알겠습니다. 이 애니 충아. 그러면 오늘의 요리사 시연이 대신 일상이가 김치볶음밥을 해준다고. 사실 일상이 김치볶음밥을 좀 믿을만 하고. 자 일상 씨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. 오랜만에 나오는 송셰프 X입니다. 2표! 뭔 소리야? 어이구! 어 좋아요? 아, 그렇지. 오 좋아 좋아! 오! 느낌 있어! 저 꼭지가 10개로 바뀌었네. 그렇지! 메인 주방장이 등장했습니다. 무슨 셰프가 이거 다시다 이거 쓰냐.
그리고 여기 저희 지금 이제 견습생 왔거든요. 좋았어. 난 김치 손에 묻히기 싫으니까 이렇게 갖다 놔. 김치 한 두 포기만 쓸게요. 어차피 네 개 가격이니까. 이거 들어간 맛없거든요. 야 먹어봐서 이 정도만 쓸게요. 김치는 오늘 다 져주시면 돼요. 그냥 김치 볶음밥은 여기는 우유가 들어가고 있어요. 불닭볶음면이 맵잖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맵찌리들을 위한 불닭볶음면 후지라이시입니다. 원하는 칼을 고르시죠. 뭐야 칼도 있어? 이거 스시 칼이고 난 이걸로 중식대. 할게. 중식도 많이 들어간다. 오, 확연히 다르다. 와 그냥 소리만 들어도 다르다. 그러네. 여기 뭐 하시는 거죠 지금? 양식 오믈렛입니다. 아 그래요? 네. 그리고 저기는 이제 휴식. 휴식. 엉덩이가 폴록 튀어나온 거예요. 뭐 차이지네. 역시 운동하는 엉덩이는 다르다. 그러니까 땡땡하다고. 아유 그 사이에 또 막 뭐가 일어나네. 야야 칼 닦고 와. 아 궁금하다. 재원이가 만드는 그 일식의 양식의 계란찜은? 아 계란찜 만드는 거야? 아니 오믈렛이요. 오 들어갔어요 지금. 맛있겠다. 이거 되게 귀엽다. 너 거야 재원아? 네. 딱 재원이 그릇만 하네. 오믈렛 그 그림이 나오고. 맛있겠다 맛있겠다. 바로 뒤집어서 올려놓으면 그게 일식이고 양식은 여기서 좀 더 익혀야 돼. 배운 놈이 확실히 달라. 뭐야? 홍시 배운 거 아니었어요? 배웠죠 저는 백종원 선생님한테. 배우도 라면이 투하됐습니다. 재훈은 어디서 배웠죠 이걸? 엑상 저는 유튜브에서 봤어요. 아 근데 아 우유에다 라면을 끓여? 그러면은 이게 불닭이 매우니까 우유에다가 이제 졸여서 하면은 덜 매워요. 이게 그 연주한테 줬던 도시락이. 도시락도 너무 어렵다. 재밌는 얘기가 들렸는데. 가나? 오! 이건 이제 다 된 거 아니야? 네, 이거는 이제 다 됐대. 오 여기는 소스 들어갔어요 지금. 와 양 엄청 많은데 이거? 이게 무슨 라면이죠? 불닭 후지라이신가? 다 했습니다. 우리 뭐 먹었거든? 우유를 조금만 드시죠. 뿌리면서 치즈랑 계란도 붙여야지. 치즈까지 들어가? 살짝 느끼한 음식이구나. 불닭의 그 매운맛이 있으니까. 꿀팁 알려드리자면 치즈를 보통 갈을 때 가위로 이렇게 그냥 자르잖아요. 네. 그러면 이제 치우기가 귀찮아지니까 젓가락으로 긁고 쭉 그어주면 이렇게 안에서 갈라지거든요. 네. 그래서 딱 잘라지면서 이렇게 되는거. 오 있어 보여 있어 보여. 여기도 이제 소정이한테 해주기 위해서 잘 보고 잠깐 따라와. 송셰베 김치볶음밥도 재료가 볶아지고 있습니다.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. 응애! 응애! 박수! 응애! 계란까지? 특유해. 계란 들어갑니다. 와! 자 다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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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육수연! 다시마! 다시마! 야 뭐야? 다시다가 폭탄으로 들어가는데요? 살짝 실수하신 거 아닌가요? 방금? 아닙니다. 오! 태현씨! 투하! 오! 오! 아니 망했어요 지금. 잘 섞여지지도 않고 지금. 이거 찍어 이거 찍어.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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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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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봐. 아니 100개 들어봐. 야야 이게 뭐야 무슨 일이야. 야 다 탔잖아. 야 이미 탄상. 아 이 새끼 코리. 이거 봐봐 지금 봐봐 지금 봐봐. 밑에 봐보라고 이거 봐보라고 이거. 야 섞지마 섞지마 이거 봐. 야 밑에 붙인 게 나왔다 여기. 야야야. 아 이게 원래 많은 양으로 하면 안 되긴 하는데 맛있긴 할 것 같아. 그래 맛있어 보이긴 한다. 옆에서 먹고 있네. 맛있는데? 진짜 꾸덕꾸덕해지고 나왔다 공익 본능. 자 여러분들 완성이 됐습니다. 후지라이 불닭볶음면 송셰프 김치볶음밥. 야 꾸덕함의 끝판왕. 제가 살면서 이제 치즈 요리 정말 많이 먹어봤지만 인생 꾸덕함이지 않을까. 말 떨어져 붙어가지고. 먹어봅시다. 맛있긴 해요. 송셰프 김치볶음밥. 맛있군요. 사실 좀 짭니다. 어떻게 된 거죠? 어쩔 수 없어요. 뭐라는 거야. 자 이제 재원이가 만든 오믈렛 먹어보겠습니다. 야 오믈렛 존맛. 너무 맛있는데? 잘 먹겠습니다. 다 먹었네 그래도. 한 것까지 다 먹은 거 같아. 후식 남아있어요 지금. 계란찜. 후라이가 왔어요. 아 좋아요.
계란 후라이. 우와 계란찜 뭐야? 진짜 이쁘게 잘했다. 계란찜 진짜 이쁘다. 재현 씨 요리사인데 뭐 손을 못 쳐요? 줘봐. 대박 만져봐. 어! 어 간다. 우와. 요리사 인정. 뜨거운데 참는 중. 아니 근데 그렇게 뜨겁진 않았어. 맞아 연기였어 나도. 어 예쁜데. 오 땡글 땡글하구만. 한번 이렇게 퍼볼게요. 아. 네. 이건 것 같은데 익었네. 익었네. 이거 알코올 향이나 소주. 아니 나 소주 안 났어요. 흐. 진짜 소. 어 소주. 아! 소주를. 아 진짜 소주만 나 진짜 소주만. 소주의 그 달콤한 그 알지? 그냥 소주를 넣었는데 소주가 안 날라간 맛이야 이건. 맞아 맞아 소주가 안 날라간 맛이야. 자 소주감 결사 PD님 들어갑니다. 진짜 소주 진짜 소주예요. 살짝 있다. 소주 향이 살짝 나는데? 근데 왜 소주 맛이 나는 거야? 미림 나는 거야. 자 어찌 됐건 저희 다 먹었습니다. 배부르다. 맛있었다. 아주 아, 고생했다고 오늘의 셰프들. 자 이제 설거지 가위바위보. 이게 요리사들은 자기 요리를 애정해야 다 먹어야 돼요. 그래서 이거를 저한테 드릴게요. 아까 개많이 먹었는데 자기 요리를 사랑하자. 인정 인정. 와 승호 오늘 단축됐다 지금.